월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항상 극찬을 하는 래퍼가 있죠.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제가 뭐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태국 힙합의 미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독자분들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지바비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지바비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제가 꾸준하게 하고 있죠. 그만큼 오지바비의 그 앨범 언더독이 정말 끝내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태국 힙합 앨범들을 들으면서 와, 진짜 월드와이드로 나갈 수 있는 래퍼가 원미 이외에 한 명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오지바비 앨범을 듣고 저는 그걸 느낍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영상은 이게 10월 31일날 업로드된 영상이거든요. 거의 일주일 돼가는 것 같은데, 오지바비의 Go Crazy입니다. 피처링 픽스드가 있고 프로듀서가 니노랑 백로우 베이비가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 곡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에요. 왜냐하면 오지바비 이번 앨범 자체가 굉장히 다 끝내주는데, 이 곡도 정말 신선한 시도를 했습니다. 태국 힙합에서 잘 볼 수 없던 시도예요. 그것은 바로 트랩 메탈이라는 겁니다. 저는 트랩 메탈을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고, 제 오래전 영상들 보시면 뭐 영국의 스카로드 같은 이제 트랩 메탈 래퍼들의 영상들을 또 리액션 비디오를 찍기도 했었습니다. 오래전으로 얘기하면 뭐 고스트 메인 같은 아티스트들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트랩메탈에 대한 저의 생각은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오지바비가 트랩메탈을 가지고 올 줄은 정말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끝내줬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오지바비의 그 러한 톤은 거친 비트와 너무나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오지바비는 이런 러한 음악들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주유를 했는지 트랩메탈을 갖고 왔고, 오랜만에 픽스드의 목소리를 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픽스도 또한 톤이 괜찮기 때문에 트랩 메탈에 너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앨범은 제가 태국 힙합 앨범 들으면서 느꼈던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 앨범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블루프린트 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언더독은. 그렇기 때문에 실력 있는 래퍼와 실력 있는 프로듀서들이 모여서 쿵짝쿵짝해서 앨범을 만들어내니까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랩이든 비트든 퀄리티가 다 좋아버리니까 아, 정말 좋은 앨범이 나왔고, 니노뿐만 아니라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총괄 프로듀서 중에 한 명인 벤비즈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벤비즈는 제가 또 좋아하는 래퍼라서 요즘은 프로듀서로서의 활약이 더 크죠?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바비의 Go Crazy featuring Fixed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ctually, 이런 제 영상은 조회수 상관없이 찍는 겁니다. 제 팬심을 담아서 너무 좋아해요. 정말 태국 힙합 씬에 걸출한 래퍼가 나왔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 원밀 이후로 이만한 신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와. 야, 어떻게 이런 걸 갖고 올 생각을 다 했지? 야. 막 스카로드처럼 막 랩할 때 그 막 특유의 막 하이톤으로 막 막 쏴대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오지바비의 그 낮은 톤으로 이 일렉 기타와 함께 벌스를 뱉는 게 예술이에요. 예. 딱 이런 곡을 즐기려면요, 여러분들 막 리그 오웬스 같은 풀착장의 시커먼 옷들로 옷을 입고 즐기면 더 좋습니다. 막 빡빡빡 하면서 막 들어가는 벌스 있잖아요. 와, 죽인다 진짜. 아, 진짜 오지바비 플로우 메이킹도 잘하고 천재야, 천재.
참 보면 이 하이트레인이라는 레이블에 두 축이 있다면 스프라이트와 오지바비인데, 스프라이트는 되게 밝은 브라이트한 음악을 만들고 있다면 오지바비는 반대로 다크한 음악들을 만드는 약간 그런 대비되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픽스드는 훅을 잘 짜지. 언제나 그랬어. 제가 참 좋아하는 래퍼인데 훅은 테오키팝에서 영구랑 픽스드가 거의 저는 이 양대산맥이라고 할 정도로 훅은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 대박입니다. 영구 얘기가 나오니까 영구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네. 어우. 그리고 저런 그 머리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게 또 트랩 메탈에서 보면 헤드뱅잉 할 때 되게 멋있는 느낌이 나오잖아. 아. 에이. 에이. 와. 뭐 약간 모두가 다 약간 좀 세뇌되고 미쳐가는 모습이 좀 인상적인 것 같아. 나 너무 좋아, 이거. 야. 태국 힙합에도 시상식이 있다면, 힙합과 관련된 시상식이 있다면 저는 이런 앨범이 후보에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진짜 뮤직비디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 오지밥이 언더독이라는 앨범은 진짜 수작이야. 진짜 수작입니다, 여러분들. 죽인다. 진짜 뭐 코이, 레디셋고, 고 크레이지. 뮤직비디오로 뽑아내는 트랙들은 뭐 다 여러분들, 아, 진짜 신선하고 아마 현재 태국 힙합에서 이만큼 높은 래퍼가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 인재예요. 진짜 인재입니다. 앞으로 태국 힙합의 미래를 책임질 오지바비를 여러분들은 주목을 해야 돼요.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아니, 오죽 잘하면 한국 힙합 커뮤니티에도 오지바비가 소개될 때 야, 오지바비 잘한다 여론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태국 힙합을 몰랐던 한국 힙합 팬들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오, 뭐야 이 래퍼. 예. 사실 릴김치 같은 래퍼를 통해서 원밀 정도는 이제 한국 힙합 전기들이 알고 있던 정도였는데 오지바비를 또 알게 되는 거죠. 스프라이트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힙합의 정서상 한국 힙합의 어떤 매니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예요. 오지바비는 굉장히 도판 벌스, 하드한 벌스, 거친 트랙들을 만들어내는, 저는 오지바비가 좀 앞으로 태국 힙합을 대표하는 랩스타가 될 수 있도록 좀 대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 이런 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쩔어주는 래퍼와 끝내주는 프로듀서들이 붙어버리니까 진짜 좋은 트랙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저 이런 곡들이 분명히 물론 대중들은 어려워하겠지만 언젠가는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게 좀 흥행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야 이런 래퍼들이 세계로 나가요. 더 끝내주는 트랙 만들고 더 허슬하게 돼 있어요. 아, 진짜 오지바비는 제가 열렬히 지지합니다. 원밀만큼이나 열렬히 지지해요. 정말 잘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